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시코기 와니 다니하고 캠핑카 타고 여행 다니고 있는 와니 오빠라고 합니다. 오늘은 캠핑카로 처음 가보는 지역 가보고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노지 가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저는 처음 가봅니다. 제가 캠핑카를 최근에 많이 안 타다가 한 달 반 만에 타고 있는데 확실히 캠핑카가 정말 편하긴 해요. 물론 뭐 집보다 편하진 않겠지만 차박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EV9으로. 차박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일단 씻는 거를 EV9은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이 캠핑카에서 씻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말의 모해입니다. 그리고 잠자리도 아 너무 편해요. 그래서 아이고 캠핑카 여행 역시 좋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한 지 3박 4일째 되는 날인데 확실히 편하긴 해요. 여행에서는 주차가 크게 스트레스는 없어요. 역시 캠핑카 여행은 편하다, 좋다, 단점을 싸그리 잡아먹는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와니단이랑 같이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고! 오, 여기 되게 좋네. 뭐지? 거의 다 왔는데 아 저기구나. 차가 저 멀리 보이긴 해요. 저게 알바끼라고 하죠? 알바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확실히 알바끼는 어딜 가나 있어. 어우 여기 큰 버스가 오는데? 양방향 통행이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카라반이 왜 이렇게 저렇게 알바끼를 이렇게 해놨을까? 보기 안 좋게 어디에다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 주차를 했습니다. 아, 얘들 풀러줘야지. 잠깐만 내려줄게, 내려줄게. 가만히 있어. 자, 이야, 이거, 이거. 이야! 오케이. 잠깐 쉬고 있자. 오빠는 이제 정찰 좀 하고 올게. 이야, 여기 엄청나네요. 진짜 넓다. 화장실이 저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멀리 있긴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 왔는데, 저기 카라반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알바끼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우, 여기 좋네. 다 노지잖아요, 여기. 산책로 돼, 있, 잘 돼 있는 것 같아, 산책로. 경치는 좋습니다, 일단. 야, 이렇게 큰 노지가 있었어? 여기가 성지 같아요. 제가 진짜 크다고 생각했던 곳이 노지가 경천섬이랑 예전에 단양생태공원도 괜찮았는데 여기 좋네요. 차 없어서 가로로 됐습니다. 차 많았으면 아마 이렇게 세로로 됐을 거예요. 네, 여기 뭐 주차 구획도 없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야 뷰 좋다. 오랜만에 노지 나왔는데 좋네요. 여기서 차박하겠습니다. 이지캠프 좀 올릴게요. 잠깐만 있어. 화장실이 없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네. 근데 뭐 저희는 캠핑카니까요. 저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오. 이상한 타령이 들려. 뭐해. 볼 필요도 없다. 강뷰 이쁘다. 이상한 타령이 계속 들려.
맥주 한잔 먹을게. 응, 오빠가 다 먹고 들어가서 너네 간식 하나 먹고 산책하자, 알았지? 이제 있어? 좋지 않아? 오랜만에? 노지 나왔잖아, 노지. 고기는 엊그제 먹었으니까 먹지 말고. 아, 아. 아프다. 나 안 죽네. 왜 있다? 왜 있다? 다 먹었습니다. 국물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거 어떻게 버리시나요?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다 쓴 피트병에 담아서 냉장고에서 넣어서 가져간 다음에 집에 가서 버립니다. 머쭈까 머쭈까 간식 먹을까? 뭐 간식 줄까? 알았어, 이거 버리고 바로 줄게. 기다려. 이거를 안 흘리고 한 번에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버리면 되는구나. 네, 저 이렇게 해서 집에 가져가서 버리면 될 것 같아요. 노지는 쓰레기 무조건 다 갖고 가야 돼요. 노지건 뭐건 하여튼 다. 저는 제가 사는 지역 종량제 봉투 가져다닙니다. 다 버린 다음에 집에 가져가서 버려요. 어차피 뭐 캠핑카가 있으니까 캠핑카에 싣고 가면 되잖아요. 굳이 뭐 여기 쓰레기를 버릴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뚜껑 닫은 다음에 네, 냉장고에 넣어서 가져갈게요. 뒤로 가서 먹어. 그렇지. 알았어, 먹어. 맛있게 먹어. 밖에 정리 좀 할게. 왜 이렇게 날 보고 있나 했더니 목말라서. 아이고. 다 먹었어? 둘이 제일 친하게 지내야지. 견제하지 마. 사이좋게 지내자. 다 먹었어? 응, 그만 먹어. 어디다니, 산책 갈까? 그냥 기다려. 뭐 먼저 나가야 돼. 비키세요. 여기 코스모스 길이 있어서 조금 가볼게요. 끝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여기가 산책로 같기도 한데 차가 다녀서 조금 위험해 보이네요. 큰 버스가 다니네. 뭐야? 마니야, 여기 코스모스 이쁘다. 어? 마니 꽃게잖아, 꽃게. 꽃냄새 맡는 거 봐. 산책하기에는 되게 좋은데 차가 다니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다니진 않는데 완전 인도나 산책로는 아니니까 여기 잠깐만 갔다가 들어온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화장실을 안 쓸 건데 그래도 왔으니까. 아니, 나 사진 한번 찍자. 가자! 왜 저래? 가자! 아! 왜 이래?
하지 마. 노는 거지? 코스모스 원 없이 보네. 산책로 이쁘네, 여기. 여기 처음 왔는데 되게 좋네요. 여기 자전거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지름길 같아서 일로 가볼게요. 일로 가보자. 대각선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저기 올라가진 못할 것 같은데. 자전거 길 따라서 뭐 지름길인 것처럼 보여서 대각선으로 왔는데, 저기 화장실 맞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오면은 못 가요. 길이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화장실하고 음식점이나 뭐 편의시설 없는 거 빼곤 좋아요. 노지. 그냥 말 그대로 노지네요. 저기 화장실 같으니까 한번 들려보시고요. 화장실 필요하신 분. 표정 봐. 자. 피곤해서 누운 거 아니야? 산책 빡세게 갔다 왔더니 뭐 와니야 뭐 저러고 있고 좀 낮잠 좀 자라. 많이 좀 피로 좀 풀렸어? 의욕적으로 출발하더니 그냥 응? 피곤했어? 더 자야 돼? 겸둥이. 겸둥이 표정 봐. 아직 깜깜하진 않네. 12분 동안. 5분 동안 열. 애슐리 치킨이 되게 맛있거든? 그 맛이 나는지. 이게 뭐냐 엄청나게 맛있거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딱 냉동식품 정도? 알데 켜야겠는데? 날씨가 엄청 추워져가지고 알데 난방 켜야겠어요. 25도. 오케이. 네이선. 잘 자. 불 끈다. 아이고.
아침 6시 35분 정도 됐습니다. 아직은 깜깜하네. 오랜만에 노지 와봤어요. 근데 제가 노지를 갈 때도 화장실이 있는 데를 좀 갔었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없고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산책로는 아닌데 차도 같이 다니느라 좀 위험하긴 한데요. 코스모스도 있어서 괜찮았어요. 보면서 걷기 바로 앞에 이렇게 강이 딱 있으니까 뷰도 좋고 오랜만에 노지 오니까 좋긴 하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차 막히기 전에 올라가 볼게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리다님 올라갈 준비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몰려야 돼. 자, 가자 우리. 고생했다. 며칠 만에 만나는 거. 아유, 어떻게 왔어? 목 말리겠다. 물 먹어, 물. 물 좀 왔어, 봐. 잘 지냈어요? 네. 아니, 언니 밥 좋아? 아유, 이뻐. 아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상봉했네, 상봉. 어떻게 왔어? 상봉했네. 아이고, 지금 목 말라서 물 먹으러 가네. 아니야, 물 먹고 와. 물 먹네. 고생했다, 야. 자, 이제 쉬어, 가.